홍진호 선수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스포츠와 e스포츠를 더욱더 재밌게 눈을 포털 우주와 함께하는 꿈의 빅매치 우주배 6차 MBC 게임 스타리그 C조의 패자조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1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이훈열 선수가 홍진호 선수에게 먼저 1패를 안겨줬습니다. 홍진호 선수가 상당히 어떤 그 심리적으로 참 이훈열 선수에게 지금 7연패를 하면서 데미지를 좀 입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위축된 상태에서 게임을 해야겠죠. 예,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겠고, 그동안의 데이터가 그러니까요. 뭐, 7연패 정도 하다 보면은, 뭐, 물론 홍진호 선수라는 선수가 상당히 대선수고, 예,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네.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위축된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저는 1경기를 보고 나서 홍진호 선수에게 든 느낌은, 시동이 걸리는 게, 그러니까 출발이 조금 늦어요. 예, 최근 그 테란전들을 네. 제가 뭐, 몇 경기를 해설하면서 느낀 게, 초반에 좀 데미지를 많이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진짜 중반 이후에 보여주는 진짜 그 감각들을 높이 세워서 유지를 한다면 예, 이윤열 선수가 이번 경기를 좋게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좋은 시작인 것 같네요. 예, 네. 러시아 우주 물론 뭐 테란이 초반에 이제 앞마당 쪽으로 그 초반 압박 병력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네. 막아내는 게 약간 까다롭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잘 막아냈을 때는 막아낸 이후에는 다른 곳에 해처리를 예, 군데군데 펴가면서 여러 곳에서 가스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이 있었는데 예. 뭐 어쨌든 이 홍준호 선수 첫 번째 경기를 내주 난 이후에 또 스니커즈배 올스타리그에서 이윤정 선수를 맞상대를 해서 가로방에서 한번 패배를 맛봤던 또 루나도 파이널이 두 번째 경기 예.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좀 저렇게 아까 이제 광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화면에 잠깐 나왔던 홍준호 선수의 표정처럼 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뭐 이윤열, 홍진호 두 선수의 이름을 따진다면 아마 또 2라운드 들어갔을 때 개의치 않고 경기를 펼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전장입니다. 루나도 파이널 만나보시죠. 예, 루나도 파이널에서 이윤열 선수 모든 그 루나 시리즈에서의 테란 저구전 전적이 5승 8패입니다만은 예, 최근의 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박성준 선수를 예, 스니커즈배 올스타리그에서 이겼었고요. 또 그리고 홍진호 선수를 또 그 같은 대회에서 루나도 파이널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뭔가 MBC 게임에서는 이 루나도 파이널 마대훈 선수에게 패배를 한 것이 조금 충격적이었을 뿐 뭐. 최근에 어떤 그 경기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은 루나도 파이널에서 대단히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홍진호 선수 이번 경기에서의 그 이윤열 선수의 경기 운영에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윤열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 맵에서는 SK테란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저그가 앞마당 쪽으로 자신이 그 타이밍에 했던 그러니까 앞마당 쪽으로 달려들어 올 때 드랍십을 날려서 예. 상대방의 본질을 완파시키는 이런 식의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마당 쪽으로 슬쩍 병력을 보내보는 척 하다가 예, 본진 쪽으로 날아오는 그 드랍십을 스쿼드를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해처리 펴가면서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중반 이후에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또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현 상황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스코어가 1대0으로 이윤열 선수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2라운드에서 홍진호 선수가 패배를 하면은 홍진호 선수는 7차 시즌 서바이벌 리그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홍진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7연패 사슬이 끊기게 되면서 이제 3라운드까지 가게 됩니다. 2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빅매치 우주배 6차 MBC 스타리그 이윤열 선수 8승은 돌렸습니다. 1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윤열 선수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그리고 더욱더 파이팅이 필요한 것은 지금 홍진호 선수입니다. 홍진호 선수 글쎄요. 지금까지 봐왔던 홍진호 선수 표정 조금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두 선수의 2라운드 노래와 파이널 시작되겠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입니다. 11시입니다. 루나도 파이널에서요. 그리고 지금 보신 팀이 홍진호 선수입니다. 가로로 놓여있네요. 왠지 지정석 같다는 느낌이 막 듭니다.
이 홍준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2위째에서 경기를 했었죠. 스니커즈가 올스타리그에서. 또 그리고 박성준 선수와 이윤열 선수도 동일한 위치에서 경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홍준호 선수는 초반에 타격을 입으면서 네. 경기를 시작했고 중반까지는 진짜 잘했는데 결국에는 초반에 입었었던 타격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아까부터 여러 번 초반부터 정말 네, 상당한 집중력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네. 최근 홍진호 선수의 테란들이 다 그래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경기도 그랬고 예, 이전에 예, 이은열 선수의 스니커즈 올스타리그에서의 경기들도 그랬고 예. 조금 네. 작은 부분. 그리고 이윤열, 홍준호 선수를 상대를 하는 이윤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왠지 예.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터프하게 밀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스포닝폴 파괴하고 드론 조금 잡아주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승기를 바탕으로 결국 경기까지 잡아내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게 바로 이 위치였고, 바로 이맵 문화도 파이널이었거든요. 어느 선수와 경기를 하더라도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바로 이윤열 선수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이윤열 선수가 상대전적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선수와의 일전이라면, 네. 더더욱, 예,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참, 예, 홍진호 선수에게 힘든 경기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예. 들어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병력을 가지고도 들어가서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그 병력이 전부 다 소진이 돼도 나는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네. 앞서간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그만큼 많은 부분을 이득을 본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소베락스 이윤열 선수 그리고 홍진호 선수는 거의 풀 앞마당 해처리가 펴지고 있는 것 같죠? 네. 박성준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이런 식이었죠. S급의 한기가 도망가고 막, 예. 네. 결국 그 S집이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예. 거기 뭐 그런 플레이를 막 보여주면서 이윤열 선수가 팩토리를 그러니까 첫 번째 압박 경력이 나가면서 예. 네, 팩토리를 올렸었고 S집이가 구석에 숨어있고 숨어있는데요. 예. 크립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만 S집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어쨌든 지금 배럭스가 좀 빠릅니다. 자, 이윤열 선수가 팀의 연습집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르가 그 위를 지나갑니다. 머리 나온 것이 둘. 살짝, 예. 위에 해처리, 홍진호. 이 파이널이 올리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짓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베럭스가 쉬고 있었거든요. 네. 예, 뭐. 아주 정상적인 타이밍에 진짜 무난하게, 예. 베럭스 올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조금, 예, 뭐. 딱딱 맞춰서 S2 스타일을 딱딱 맞춰서 베럭스를 건설한 것 같은데 네. 예, 좀 쉬네요. 쉬면서 지금 가스 채취하고 아카데미 올리고 이런 것 아 예 베럭스입니다. 이윤열 여기서 이제 그 매직 이제 파이어벳 이런 유닛들 나오기 시작하면은 난리가 나는 건데요. 네. 이게 지금 계산된 자리에 있느냐 있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지금은 예. 아 예, 발전됐네요. 예.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시에 가장 구석 쪽에다가 베럭스를 짓게 되면은 예. 그 위치에 베럭스가 지어지는 것은 이제 저글링으로 일일이 검색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은 저글링이 앞마당 쪽으로 그렇게 좀 빠져나가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예. 자리였고요. 뭐 어쨌든간 이문현 선수의 베럭스 몰래 베럭스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자신감이라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엔지니어링 메 예. 소유 컴센테이션까지 자 만약에는 소프트 코론이 하나 그리고 해체를 더 세 개 홍진호 야 지금 매직이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매직 확인을 아 지금은 했겠네요. 근데 이전에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또 더블 컬인가 라는 착각을 홍진호 선수가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윤열 선수가 대부분 이 루나더 파이널에서는 한 3경기 연속 많게는 4경기 연속 그 베럭스 2개 짓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예. 커맨드 센터 짓는 그런 체제를 선호를 했었거든요. 네. 이야 이윤열 선수의 모습과 함께 머린들이 보이고요. 잠깐 둘 이윤열 선수 경기 슬그머니 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불꽃으로 한번
상대방의 앞마당을 공략하겠다라는 생각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저분이 히더비드인 것 같죠? 앞마당으로 들이닥치면 어쨌든 양방향에서 쳐서 깔끔하게 잡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저블링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왔어요. 거리를 맞추는 거죠. 아래쪽으로 뒤쪽으로 돌아서 왔습니다. 아, 근데 진출한 병력들은 고작 6머리 2메딕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빌리코 성우는 홍준호 선수 4메딕포에서 매직과 머리 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뒤쪽에! 에스피가 뒤쪽 추웠네요. 자, 일단은 이혼열 선수 본진으로 난입하자 성공을 한 저글의 홍준호 선수. 오, 예! 전진했었던 머리 매직들도 잡아낸 것 같죠, 지금은? 아, 예. 복귀를 했군요. 복귀를 했군요, 예. 예, 여기도 뭐고, 저글링도 있고, 매직도 가능 상태에서, 아, 바이아비스가 됩니다. 그래도, 홍준호 선수! 선전인데요. SGB 잠깐 일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홍진호 선수에게 바람직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주력 병력과 자신의 주력 병력을 맞바꾸는 네네. 것. 예. 앞마당에 있는 홍진호 선수가 원하는 그것이었거든요. 아, 사이드 빠져나가고 있는 홍진호 선수 저글링. 추가 저글링 나입! 이윤열 선수가 뭔가 이제 뭐 상대방의 본진 안에 들어가서 짓는 숨김 배럭도 그렇고 지금 저그림 난입을 허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 경기에 대한 생각이 좀 흐트러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집중력이요? 예. 자, 스파이 올라갑니다. 홍진호 그러는 가운데 홍진호 선수는 해설이 3개 지금 확보를 했고 스파이어도 거의 완성 단계에 네네. 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커 체제가 아닙니다. 너커 체제가 아닌데 상대방은 예, 숨배력도 보이고 있고 예. 엔지니어링 메인은 먼저 죽은 모습이 보였죠. 예. 이치했고요. 그렇다면 예, 뭐 미사일 터렛으로 대충 방어해주면서 앞마당 지역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이 크게 들지 않는다면 이거 그래도 이윤열 선수가 해볼 만한 예 그런 경기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차라리 그냥 러커를 먼저 가서 다른 지역을 더 빠르게 확보를 하는 그런 네. 방법을 선택했으면 홍준호 선수가 오히려 예, 중후반에 뒷짐 발휘에는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긴 듭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죠. 딱 길이 막히나요? 경력이 있는데 길이 막힙니까? 홍준호 선수 아 이거 지금 홍준호 선수 잡았습니다. 예 이거 지금 무너졌죠. 지금 순간 이윤열 선수의 병력들이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홍준호 선수가 지배하겠다 김숙이 파고들고 싶다고 이윤열 선수가 병력들이 매직 빼놓고 다 선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마지은 선수와는 또 다른 스타일로 지금 그렇죠. 예. 마지은 선수는 일단 뮤탄트로 상대방을 흔들어 놓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네. 홍준호처로 입구 속에다가 방어를 한 이후에 하이브 테크를 갔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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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홍진호 선수입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감도는 경기 8분 48초 만에 홍진호 선수가 1대1을 만들어낸 듯한 것 같습니다. 기량패를 끊었죠. 중요한 것은 기량패 올 1월 28일부터 시작됐던 홍진호 선수 이원효 선수의 기량패 그 사실이 지금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홍진호 선수의 이 소설은 정말 슈하고 한숨을 내쉴만한 장면입니다. 네, 홍진호 선수의 스타일이네요. 예. 네. 뭐 어느 정도 유리해졌다 싶으면 최근에는 선수들이 경기 운영으로 승부를 보고자 하는 그런 저그리저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예. 박태민, 뭐 마재훈, 뭐 박성준 선수도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유리해지면 멀티를 더 많이 해서 더 격차를 벌리고자 하는 예. 그런 플레이들을 주로 선보였었는데 홍진호 유리해지니까 타이밍 안 줍니다. 예. 타이밍 안 주고 정면으로 몰아칠 것이라고는 이은열 선수의 감각으로도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네요. 딱 예. 보니까 이은열 선수도 이 정도 병력이면은 뭐 이제 대충 뮤탈리스크 견제가 와도 막을 수 있고 앞마당 활성만 시키면 내가 할 만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저글링 뮤탈리스크 최대한 좀 가난하게 유지하면서 확 정면으로 들이닥치니까 예, 이은열 선수라고 할지라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아 이은열 선수 지금 몰래베럭스를 짓던 장면을 봤는데요. 자 이렇게 돼서 이훈열 선수는 1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워밍업이 끝이 났고 아까 말씀하신 홍진호 선수의 발동이 걸린 상태에서 2라운드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1대1 동점이 된 상태. 예. 경기 재밌게 흘러갑니다. 예.
이제 한 번 남아있는데, 네. 문제는 그 전장이 세 번째 전장이 네오 에킴입니다. 글쎄요,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이훈열 선수, 그러니까 홍준호 선수가 이훈열 선수에게 패배가 연패가 시작된 것이 바로 레퀴엠에서부터였습니다. 네. 그리고 레퀴엠에서만 두 번을 졌죠. 네. 네. 잠시 후에